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거냐는 시비에 휘말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다세대 주택 앞. 남성 두 명이 신랑이 하는가 싶더니 주먹을 휘두르는 격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남성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집 근처에서 이웃 남성과 예상치 못한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이웃 남성이 한국에 놀러 온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집에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보더니 성매매하는 거냐며 시비를 건 겁니다. 양측 모두 폭행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웃 남성과 그의 동거녀에겐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반면 A씨는 선고 유예했습니다. 베트남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싸움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생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더 성매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왔으니까 너무 혼나고요. 베트남 사람이 아니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동남아 출신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혐오적 표현을 접한 뒤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이주민이 전체의 56%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유독 저개발된 나라에서 온 여성에 대해서는 그 이주 여성의 성매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차별적인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러한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 아닌가. 지난 5월엔 정원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잡종, 튀기와 같은 비하 발언을 했다가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